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비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인 저희 남편이 사용을 하는 천연 얼굴 페이스 세럼을 공유를 할 건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기름기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적당히 나오는 평상시에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거의 바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햇빛 보호로부터 도움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도 살짝 추가를 해서 세럼을 만들 건데요. 일단 뭐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아올리 오일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지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니아올리 오일.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니아올리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티트리로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북미에서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 LIP로 15일까지 125pb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프랑켄센스, 코파이바, 샌다로드, 미르, 블랙 스프루스, 특히 그 노화, 기미, 주근깨에 탁월한 그런 오일인 이 블랙 스프루스를 사용을 할 거고 제가 하는 그 스킨케어 루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오일 중에 하나인 이 블루텐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햇빛으로부터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샌다로드 오일도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 사용할 오일이 바로 이 야로봄 필수 오일이죠. 뭐 캐러시드 오일을 살짝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것 또한 햇빛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같이 사용을 할 거고 캐리어 오일을 남편한테 테스트를 조금 해봤는데 정말 난감한 답을 줘서 원래 기존에 남편이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없고 너무 리치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는 로즈잎 오일과 바로 그레이프시드 오일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l의 스포이드 병이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각각의 오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니아올리 또는 티트리 오일을 선택을 한 이유는 남편이 이틀에 한 번씩 면도를 합니다. 면도하는데 이 자극이 크잖아요. 면도 칼이. 그래서 그 피부 진정이나 수딩을 위해서 얼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유분에도 도움이 되게 이 니아올리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 니아올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10방울만 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항염의 대표적인 오일이자 피부 건강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프랑켄센스 오일 또한 15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이바도 마찬가지죠. 코파이바 피부 건강, 특히 여드름성 피부나 이런 지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을 15방울을 넣을 거고요. 여드름성 피부, 건성 피부, 그리고 아토피 등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시다우드 오일 또한 10방울을 넣도록 할게요. 아토피나 그 진짜 건조한 피부, 상처난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르 오일이죠. 프랑켄센스와 함께 더 영적인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명상이나 요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미르 오일 또한 10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제가 하도 오일이 안 떨어져서 뚜껑을 특히 검버섯, 기미, 주근깨, 노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되는 블랙 스프루스. 한국에서는 따로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에 판매가 되었던 컨벤션 키트에 들어가 있는 오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블랙 스프루스 오일을 10방울을 넣을게요. 샌다로드 에센셜 오일 또한 그 특히 남성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에요. 잡티나 피부 상처, 피부 재생, 그리고 건성 피부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샌다로드 오일 10방울을 넣고요. 저희 남편 선크림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햇빛으로부터의 피부 보호를 위해서 캐럴시드 오일을 10방울을 같이 넣어줄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테라 제품은 아니고요. 그 아마존에서 구입한 유기농으로 된 캐럴시드 오일입니다. 이거를 10방울을 같이 넣어줄게요. 야로폼 같은 경우 또한 많이 아실 거예요. 보습이나 노화 방지, 그리고 항염, 아토피, 건선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훌륭한 야로와 석류 오일이 합쳐진 야로폼이고요. 이 오일 또한 15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로가 캐리어 오일을 먼저 넣은 후에 블루텐지 오일을 보여드릴 건데 로즈잎 오일을 여기 반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피 그레이프시드 오일을 반을 또 채워요. 이렇게 됐다. 블루빛이 살짝 보이죠? 이 상태에서 블루텐즈 오일을 10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로우도 진짜 좋은데 블루텐즈는 그거에 추가로 더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블루텐즈의 그 다크 블루가 남편이 이 값어치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면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헬리크리썸을 한 5방울 정도를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남편, 내 남자가 매일 쓰는 천연 페이셜 세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이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 손등에다가 이런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우와, 진짜 매번 스킨 세럼을 만들어 쓰지만 매번 쓸 때마다 다른 느낌? 그리고 또 제가 만드는 레시피가 약간의 캐리오일 같은 게 정확한 뭐 그램수를 따져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느낌도. 향도 너무 좋고요. 약간 그 남편 피부에 로즈잎만 쓸 경우에 살짝 그 리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조호바를 같이 섞거나 아니면 그레이프 시드를 같이 섞으면 이게 딱 그 잡아준다고 할까요? 그 리치함을.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이 섞어 쓰는데 정말 훌륭한 피부, 남편을 위한 피부 스킨 세럼이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 또는 아빠를 위해서 세럼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피부 타입에 맞게 캐리어 오일을 선택을 하셔서 쉽게 정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제 팀이 매주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을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쓰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